남자는 철들면 죽어. 그러니까 벌써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들었다 그 말이야.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. 철들고 죽는 게 낫겠어?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낫겠어? 그럼 뭐 여러분은요, 욕심이 그렇지 철들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? 그게 어렵다니까.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다 갖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. 다 갖기가. 여러분 여자가요 이뻐 보세요. 되게 키가 적더라고. 되게. 근데 아주 날씬해 보세요. 그 날씬한 몸매만큼 얼굴이 받쳐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. 진짜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있어요. 근데 그런 여자는 되게 머리가 또 안 받쳐주더만. 또 날씬한 데다가 이쁜 데다가 머리가 받쳐주는 여자. 되게 그런 여자는 단명하더라고. 아주 못난 데다가 안 이쁜 데다가 안 날씬한 여자가 멍청한 여자. 그런 사람은요 90살 넘기는 건 일도 아니야. 왜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관리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맘 편하게 사르니까 뭐 97살이야 지금. 남자는 철들면 죽어. 그러니까 벌써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들었다 그 말이야.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. 철들고 죽는 게 낫겠어?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낫겠어? 그럼 뭐 여러분은요 욕심이 그렇지 철들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? 그게 어렵다니까.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다 갖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. 다 갖기가. 여러분 여자가요 이뻐 보세요. 되게 키가 적더라고. 되게. 근데 아주 날씬해 보세요. 그 날씬한 몸매만큼 얼굴이 받쳐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. 진짜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있어요. 근데 그런 여자는 되게 머리가 또 안 받쳐주더만. 또 날씬한 데다가 이쁜 데다가 머리가 받쳐주는 여자. 되게 그런 여자는 단명하더라고. 아주 못난 데다가 안 이쁜 데다가 안 날씬한 여자가 멍청한 여자. 그런 사람은요 90살 넘기는 건 일도 아니야. 왜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관리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맘 편하게 사르니까 뭐 97살이야 지금.